이제 다 된 거야. 그럼 만약에 오징어 볶음 했을 때 약간 주의사항 이런 게 없습니까? 주의사항은 못하는 사람은 아르케이션도 몰라. 못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해라. 생기름을 얘기해주면 뭐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너는 만들지 마. 아, 넌 만들지 말라고. 엄마 그 못. 아, 이게 보면 하는 거지. 주의사항이 어디 있어? 눈깔은 뒀다 왔다 써.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필TV 안정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영이에요. 네, 아, 우리가 그 첫 번째 편을 찍었었죠. 그게 제육볶음편. 제육볶음. 네, 그 백종원 씨보다 더 맛있다고 했는데, 아, 댓글은 뭐 반응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먹어보지도 않아서 그렇지. 자, 오늘은 뭘 준비했죠? 오징어 볶음. 아, 그럼 여기 지금 오징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당근. 다마네기, 당근, 호박, 청양고추. 청양고추. 그 다음에 오늘 양념은 뭐죠?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깻잎, 깨소금, 깨소금. 아직 정신이 없어서 퇴근. 아, 퇴근하고 왔고. 깨소금 같아요. 깨잎이래요. 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간장. 퇴근하고 나서 피곤해요. 간장, 마늘, 마늘, 설탕가루. 설탕가루. 이건 미연은 듯한 말은 내가 그랬지. 아, 미연, 미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파. 파. 아, 파기름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이제 참기름까지. 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봄 하니까. 네, 불 켜. 첫 번째요, 이렇게 파기름을 내야 돼. 파기름. 파 이렇게 넣고 파기름을 낸 다음에 이제 오징어를 넣어요. 오징어를 이렇게 내장 깨끗이 씻어가지고. 아, 내장을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야지. 네. 비주얼도 좋고 맛도 있어. 이렇게 이제 약간 익은 다음에요. 네네. 고추장을 넣어요. 고추장 얼마큼 넣어야 됩니까? 고추장 한 숟갈 반 정도. 한 숟갈 반. 네, 이제 마늘을 넣어요. 마늘. 마늘. 다진 마늘. 얼마큼씩 넣어라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숟갈. 한 숟갈 반이나. 한 숟갈 반. 이렇게 넣은 다음에. 네. 이제 이게 들어가요. 호박. 호박. 호박이 빨리 안 익으니까 먼저 넣고. 호박이 안 익기 때문에 빨리 넣어야 된다. 빨간무. 빨간무. 그다음에 청양고추. 그다음에 양파. 양파. 양파는 음식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대부분. 여기까지 잘 보셨죠? 아, 예. 비주얼이 막 이제 맛있어 보여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네. 그다음에 간장. 간장. 저번에는 간장을 안 넣었지. 아, 제육볶음에 간장이 안 들어갔네. 간장이에요. 네, 간장. 간장. 네, 간장 들어가고 3스푼. 요 정도 양이면 한 3스푼 정도. 그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나는 근데 오징어 볶음을 하면 남들은 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아주 한강이 되는데 나는 물이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오지. 물이 왜 안 나옵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게 이게 비법이야? 선수야, 선수. 여기다가 네네. 설탕가루 한 두 스푼 조금 못 들어가고 되게. 이제 다 된 거야. 그럼 만약에 오징어 볶음 했을 때 약간 주의사항 이런 게 없습니까? 주의사항은 못하는 사람은 아르케이션도 몰라. 못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해라. 생기름을 얘기해주면 뭐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생기름. 그냥 너는 만들지 마. 아, 넌 만들지 말라고. 엄마 그 못. 아, 이게 보면 하는 거지. 주의사항이 어디 있어. 눈깔은 뒀다 왔다 써.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 어떻게 푸시는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네. 하면은 네네네. 비주얼 끝내자. 동그랗게 보기에도 끝내주고 먹음직스럽고 먹을 때도 또 그냥 배 갈라서 하는 것보다요 더 맛있어. 동글동글한 게. 어머니 오징어 볶음 완성. 한번 먹어봐. 간만. 뭐, 시식의 시간을 젓갈을 안 가져왔구나. 젓갈도 준비 안 하고 먹으라는 방송에 대한 이 이해가 안 됩니까? 아, 이제 두 번 했잖아. 방송에 대한 이해가 안 되냐고. 에? 방송에 대한. 엄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쪽이야 이거. 동그라미. 나는 이 동그란 거는 양파형밖에 안 먹어. 아, 진짜. 아, 해봐. 안 먹었지. 전부 동그래. 그래? 그만. 양념이 맛있어. 양념이. 양념이 맛에 맛있지.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 첫 번째 편에 이어서 두 번째 편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죠? 자기 처음부터 이제 자꾸 하면 이제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저 이제 두 번째니까 그렇죠. 다음 한, 편에는 한 200편 정도 해요. 엄마가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다음 편에는 한 200번 찍어요?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아이고 옳은 얘기하는데 내가 시청자한테 얘기할 땐 주둥이 딱 받고 있어. 아니 시청자한테 얘기하는데 옆에서 끼어들어. 다음에 저기 아 이렇게 끝내기 싫지. 음식이 금방 끝나서 그래.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